예수가 최초로 기적을 행한 곳이다. 예수가 어머니,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돌항아리 육개이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여 함께 마셨고 그 이후로 제자들이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기록이 신약성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온다. 이 기적은 예수가 광야에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도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14세기 무렵부터 미술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다. 현재 이곳에는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가 한 군데씩 있어 예수의 기적을 기리고 있다. 가나는 갈 때 라는 뜻이다. 갈릴리 호수 근처의 고지마을로 나사렛 북동쪽 10km 지점에 위치하였다. 아셀 지파 북쪽 경계에 있는 또 다른 가나와 구분하여 갈릴리 가나로도 불린다. 이곳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공생애 최초의 이적을 행하셨으며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쳐주기도 하셨다. 예수님의 제자 중 나다나엘의 고향이다.